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님한테 질문을 던졌어요. 아마 이 율법사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이렇게 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질문도 질문이지만은 예수를 어떻게 해요? 시험해 본다. 하는 말입니다. 자, 이 율법사라는 그 뭐랄까요? 직업은 그때 이제 서기관, 율법사, 제사장, 예. 이제 이런 종교 지도자들 급입니다. 아시겠죠? 그 이제 제사장은 주로 예식 담당이고 예배. 그다음에 이제 서기관들은 연구가 담당이고 그래서 요즘 말하면 신학 대학 교수를 이제 서기관으로 불고 율법사는 이 구약에 있는 모든 그 율법을 다 모아가지고 그거를 하나하나 따지고 연구하는 그 율법 전문가죠. 뭐 율법사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법이 그 나라의 법이 구약 성경의 법이요. 그리고 이슬람 법이 다 어디의 법이에요? 그 코란의 법이 이슬람의 국가의 법인 것처럼 그렇게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그렇지 않죠. 종교하고 정치하고 이제 분리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율법사라 그러면 요즘 말로 하면 법학자들이죠. 법대 교수. 자, 그래서 이 질문을 하는데 질문의 의도가 무엇이다? 예수님을 시험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이제 이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한다는 말은 이 율법사가 그동안에 예수님이 가르치는 가르침을 쭉 받아 보니까 율법이라는 것을 무시하는 것 같아요. 율법을 무시하는 듯한 가르침은 어떤 가르침이에요? 뭐, 율법 안 지켜도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 이제 이런 가르침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에는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가 그건 상관이 없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독생자들을 보내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왔잖아요. 사랑해서 구원하는 거지. 율법을 지키건 안 지키건 그거는 상관이 없다. 자꾸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얘기를 하니까 이 율법사는 철저히 율법을 어떤 각도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조건적으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건데 하이 예수는 좀 율법을 무시하는 듯한 그런 이제 가르침을 자꾸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한다는 말은 이 예수가 진짜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거냐? 율법 같은 거 필요 없다고 하는 거냐? 이런 차원에서 그래서 율법 필요 없는 식으로 얘기하면 드디어 자기는 예수를 고소를 할 수 있어. 종교 최고회의에다가
아, 예수가 이렇게, 내가 이런 질문을 했더니, 이렇게 대답하는 거, 하더라. 이 율법이 필요 없고, 율법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더라. 그래서 그거를 한번 알아보려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나, 이 율법사의 입장은 철저히 우선적이에요. 조건적입니다. 자기가 연구하는 그 모든 율법을 사람들이 잘 지켜야 나중에 예수님이 따져보고, 하나님이 따져보고, 이 정도 지켰으면 천국 갈 자격이 있어. 이제 이런 개념이 꽉 여기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경을 그렇게 알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증거가 어디에 나타나냐면, 율법사가 예수님 보고 선생님이라 그럽니다. 선생님. 내가, 이제 선생님이란 말은,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않고 그냥 성경을 가르치는 그 영적 선생 같은 인간으로서 이제 그렇게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 이 질문을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게 맞아요. 말씀드린 게 뭐가 맞아요? 이 율법사는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조건적으로 보고 이거를 지켜야만, 하나하나 다 지켜야만 구원받을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분명히 맞아요. 그렇죠? 내가 무엇을 해야, 그러니까 이 율법사로서는 지금 자기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는 그 생각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요?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하는 하루하루의 생활은, 모든 행동은, 어떻게 하면 율법을 더 잘 지켜가지고 내가 천국을 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가라는 데 집중이 돼 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란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정신이 없어요. 제가 어저께 막 칠판에 크게 썼던 한 자막 우선 쓰겠습니다. 선 구원 그런 사상이 없던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적이라고 할 때는 선구원일 리가 없지요. 그러니까 선구원, 이건 상상을 못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또한 뭐라고 부릅니까? 은혜라고 부릅니다. 은혜라는 것은 자격이 없어도 주는 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도 이 선구원, 이야,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근데 살다 보면 우리의 그 무의식 속에는 너는 구원 받을 수 뭐예요? 없어? 네가 어떻게 천국을 가? 그런 사단의 음성에 항상 우리가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상구 박사 이렇게 큰 소리를 떵떵 쳐도 저도 이 95%의 무의식 속에서 사단이 항상 자꾸 그거를 약화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 그러니까 율법이 600 몇십 개가 있는데, 이걸 다 하려면 힘들어 안 힘들어요? 그런데 율법사도 이게 힘들다고 이제 가르치고 있는 판에, 예수는 과연 어떤 대답을 할까?
율법을 인정을 할까? 무시를 할까? 또는 어떤 대답이 나올까? 율법사 좀 궁금해. 자,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에게 도로 질문을 합니다. 질문 내용을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26절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여기 보면 기록된 글자. 그렇죠? 글자로 어떻게 기록되었으며,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이게 첫 번째 질문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읽느냐라는 말은 뭐예요? 네가 어떤 관점으로 율법을 보느냐? 하는 거예요. 관점을 묻는 거예요. 어떻게 읽느냐? 그러니까, 좀, 근사한 단어를 하나 만들어내면 이런 단어가 나오겠습니다. 너의 율법관이 뭐냐 이 말입니다. 율법을 어떻게 보느냐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 질문의 그 비하인드 스토리는 뭐예요? 자, 예수님이 이 율법사의 질문을 딱 들어보니까 이 율법사는 철저히 뭐예요? 율법을 조건적으로 보고 있다. 응? 그것을 예수님은 금방 알아챘습니다. 그렇죠? 응. 그러면 지금 이 율법사하고 제가 예수님 같았으면 뭐라 그랬을까? 제 성질이 좀 그런 데가 있어요. 제가 예수님 같았으면 율법사가 제가 무엇을 하여야 율법을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럼 저는 직격탄을 날리는 성질이 있어요. 너는 조건적이야. 너는 어떻게 지키든 하늘나라 못 가, 이 자식아. 저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 직격탄 날려가지고 그냥 한마디로 뭐예요? 묵사발 만들어. 더러운 성질이죠. 그래서, 그 직격탄 성질을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이제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자꾸 배. 좋았어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자꾸 배우면, 금방 잘 느껴요. 또 직격탄 나온다. 알겠죠? 그럼 일단은 입을 다물어야 돼. 일단은 입을 다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직격탄 알고. 우리 권양순 씨도 직격탄 전문가 아닙니까? 아, 우리 옆에 우리 언니인데요. 그런 것 같아. 자, 그래서, 농담이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제 목표가 뭐겠습니까? 네가 율법사니까, 율법이 어떻게 기록됐냐 하는 거는 전문가니까 줄줄 나올 것이다. 그건 뻔할 뻔짜예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네가 그 줄줄 외고 있는 율법을 어떻게 읽는가,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는가, 그게 문제라는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율법은 누가 준 거예요? 예수님이 준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무조건적 사랑. 무조건적 사랑으로 준 율법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건적으로 읽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준 율법을 너희들이 읽는 방법을 모른다. 그 율법을 보는 관점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암시를 하는 겁니다. 자, 예수께서 이랬을 때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그랬더니 이제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대화를 이어가는 목적이 뭘까요? 참 이 생각이 안 맞는 사람들끼리 대화를 이어간다는 것은 야야 말이 안 된다. 뭐 그러니까 막 관두자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그건 지금 예수님하고 율법사는 대화가 안 되는 상대예요, 사실은. 근데 예수는 이걸 자꾸 이어갑니다. 이게 이제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 상대방이 말도 안 되는 소리. 부부 싸움이 주로 그렇습니다. 여자 쪽에서 보면 남편 하는 말이 말도 안 되고, 남편 쪽에서 보면 여자 하는 말이 뭐예요? 말도 안 돼. 그러면 관두자 이렇게 되면, 그 이제 그래도 그거를 어쨌든 뭐예요? 이어가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십니다. 그랬더니 율법사가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대화를 이어가는, 대화 상대가 안 되는 사람과 대화를 이어가는 목적은 이 율법사에게 율법관을 뭐예요? 올바로 심어주시기 위하여 대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율법관을 올바로 심어준다는 말은 결국은 뭐예요? 이 율법사는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조건적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이 아니라 무선적이다? 무조건적 사랑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우쳐주기 위하여 대화라는 거예요. 왜? 무조건적 사랑이란 것을 깨우쳐야 이 율법사가 이따위 유치한 질문을 하지 않게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지킬 때 어떻게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조건 없이 이미 나에게 구원을 주셨구나. 그 입장에서, 선구원의 입장에서 율법을 보면 그건 달라 보여야죠. 그렇죠? 자, 후구원이면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 받을 것이다 라는 거고, 선구원이면 율법이 어떻게 변할 수 있겠습니까? 요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다. 선구원이면 구원부터 먼저 줘놓고 율법을 줬어요. 여러분, 그게 이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에서 이집트에 그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를 일으켜서 구원을 합니다. 구원을 하고 광야 생활 로 들어가서 그 광야에서 드디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그러니까 구원 받기 위하여 지켜야 될 십계명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그 십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십계명, 율법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야 됩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율법사의 율법관은, 율법사의 율법관은 조건적입니다. 그렇죠? 율법관. 왜? 이 율법사는 후구원을 가르치니까. 그렇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제 그게 조건적 율법권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지금 율법사에게 어떤 율법권을 가르쳐야 돼요? 무조건적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두 다른 무조건적 율법이라는 게 뭐예요? 무조건적 율법이 있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죠? 무조건적 사회인데 율법을 왜 줘? 이래서 지금 이 교회들에서 혼란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조건적 율법과 무조건적 율법이 있다면 여러분 조건적 율법권은 여러분도 다 가지고 계시는 율법권. 그건 뭐예요? 율법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무엇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명령. 그래서 하나님이 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명령 그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이현숙이는 비교적 잘 지킨다. 천국을 보내자. 이뻐서 보내는 게 아니라 율법을 잘 지켜서 보낸다. 이렇게 이제 이런 식이 조건적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무조건적 율법이란 게 뭐예요? 무조건적은 율법이 명령이 아닙니다. 명령이 아니에요. 율법을 보면 다 명령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하라, 하지 말라. 그렇죠? 다 명령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명령이라면 그건 조건적이야. 그렇죠? 근데 명령의 반대는 약속입니다. 무조건적은 조건적의 반대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줄 때 명령으로 주신 게 아니고 한 조목 한 조목을 다 약속으로 줬습니다. 약속으로 줬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 예를 들면 안식일이라는 날이 있는데 그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 일하면 골로 갈 줄 알아라. 이제 이게 명령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성경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건 명령 같아. 그럼 그게 어떻게 약속일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합니다. 아하.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 그럼 명이란 건 뭐예요? 명령이란 뜻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 명령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안 나온다. 아시겠죠? 자,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열 가지로 딱 요약한 게 십계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십계명이라고 부르면 그 틀렸습니다. 십계명이라고 부르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뭐로 불러야 돼? 열 가지 약속이라고 불러야 돼. 성경에 그런 말 있습니까? 예, 성경은 약속을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뭐요? 언약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었던 성소,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는 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 안에서 제일 하나님을 상징하는 중요한 것이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이에요. 아시죠? 그 두 돌판을 보관하는 상자가 있습니다. 그게 괴죠. 그 괴를 무슨 괴라 부르게? 언약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이 약속인 줄 모르면 그거를 언약괴라고 부르기가 좀 이상해요. 십계명을 법이고 그것은 명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성경에는 언약궤라고 그러는데 자기들끼리는 무슨 궤라고 부르게? 법궤라고 부릅니다. 법궤라는 단어 성경에 찾아보세요. 없습니다. 이 놀라운 일입니다. 아시겠죠? 언약궤라는 단어는 수십 번 나와요. 그러나 법궤라는 말은 적어도 영어 성경 원어에는 없습니다. 우리 한국 성경은 딱 한 군데.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 성경 원문도 법궤로 했을까? 그리고 원문 찾으면 그것도 언약궤야. 그래서 여러분이 뉴스타트 율법과는 모든 하나님의 율법의 명령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뭐예요? 언약, 약속이다라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제가 뉴스타트 강의를 하면서 건강 강의를 하면서 생명이다. 생명의 별명이 있다. 성경의 생명을 생명이라고 부르지 않고 별명이 있습니다. 사실 생명의 별명은 우리가 어쩌냐고 됐어요. 생명의 별명은 뭐예요? 상급. 하나님은 생명이시니까 하나님이 상급이라면 생명이 상급이죠. 그 생명의 별명이 또 하나 있습니다. 상급도. 그 상급은 잘 알려져 있지 않는 별명이고 진짜 생명의 별명은 복입니다. 복.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고기와 물고기와 새 내조의 여왕. 저는 제가 복이 이렇게 많을까요? 사실 내조의 여왕은 저쪽에 앉아있는. 이때까지 본 중에 내조의 여왕. 그래서, 복. 그래서, 하나님이 공중에 나는 새와 물고기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뭐요? 복 주시오. 그게 이제 성경에 참 나타나는 복이에요. 생육하고 번식하라. 생물학적으로 번식하라. 그게 생명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면, 하나님이 어느 날에 복을 줬다 그려놨습니다. 창세기 2장 보면 하나님이 무슨 날? 일곱째 날을 복 줬다. 그래서 이 날은 이 일곱째 날은 그냥 조건 없이 복이 가득한 날이에요. 그런데 난 필요 없어 그러면 안 받는 거고 필요한 사람들은 뭐예요? 아, 복을 주셨구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일곱째 날을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안식교 선전하는 거 아니라는 걸 잘 아시죠? 이제 일곱째 날.
그래서 여러분이 뭐 장로교회를 나가든 어디를 나가든 그 일곱째 날에 복을 주셨다. 그래서 그거는 그러니까 일곱째 날 안식일에 일하지 말고 쉬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뭐 일하면 복받을 여가가 없다. 너희가 돈벌이 하는 일을 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복을 그날 받아라. 그 복을 주겠다는 약속이야. 아, 너희가 6일 동안은 바쁠 테니까 일곱째 날만은 니캉내캉 뭐예요? 둘이서 시간을 보내면서 내가 쉬게 해주고 그리고 그날에 준 복을 네가 받도록 그래서 내가 너를 쉬게 하고 너에게 복을 그날에 주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을 명령형으로 했다 이 말이에요. 그 명령형으로 약속을 했으니까 마치 명령인 것처럼 우리 인간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명령이 약속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아주 훌륭하고 사랑이 많고 부자고 돈도 많고 이런 사람이 어떤 고아를 만났다. 보니까 얘를 내가 아주 훌륭한 사람을 만들고 싶어. 왜? 보니까 아주 영특하고 착하고 그래서 내가 이 녀석을 의학 공부를 의과대학에 보내가지고 의사를 만들고 싶고 그리고 그래가지고 또 신학 공부도 시켜서 뉴스타트 의사를 만들고 싶다. 그때 그 아이를 앞에 두고 내가 약속을 하고 싶어. 어떻게 해요? 자, 이 얘기 하기 전에 가장 사랑하는 사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이. 그게 엄마와 그다음에 갓 태어난 뭐예요? 애기야. 이 애기는 엄마가 누군지 아직 잘 몰라. 엄마가 이 애기한테 명령합니다. 젖 먹어라. 젖 먹으라는 명령이요. 젖 먹어, 이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행동은 다 누가 해주는 거야? 엄마가 해주는 거야. 젖 먹으래도 뭐 하는 거야? 그 들어놓아가지고. 그러지 않아요. 응. 그러니까 가장 사랑하는 사이에서 명령은 뭐예요? 젖 먹어라라는 명령은 젖 먹여주겠다는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네. 그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네. 그거를 잊어버리지 말라야죠. 하나님이 뭐 하라 그러면 내가 해주겠다는 약속이에요. 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 봐요. 세상에 빛이 있어라. 그게 성경의 명령 제1호입니다. 은 놈이 빛 있게 할 놈 있으면 나봐요. 빛을, 이 어둠 속에 빛을 있게 하실 수 있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빛이 있어라고 명령했다면, 그건 누가 누구한테 한 명령이요? 자기가 자기한테 명령입니다. 자기가 자기한테 한 명령이 빛이 있으라라면 내가 나만이 빛이 있게 할 수 있으니까 내가 빛이 있도록 하겠다라는 약속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모든 율법은 십계명 이거는 철저히 약속이다. 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얼마나 멋있어, 얼마나 행복해. 이런 약속을 주신 우리들이야. 자, 그러면 갓난 애기한테 엄마가 젖 먹어라. 약속이죠? 빛이 있으라 약속이죠. 젊은 청년 나사로가 갑자기 죽었어. 예수님이 나사로 무덤 앞에 갔어.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명령했어. 죽은 나사로가 나오라 그러시네. 내가 살아야 나갈 거 아이가. 아야! 아야! 하나, 예수님이 나사로 무덤 앞에서 나오느라 하는 것만 봐도 명령이 약속이라는 것을. 그렇죠? 절대로 나사로는 그 명령도 들리지도 뭐요? 아는 거요. 빛이 있으란 꼭 같은 거요. 어둠 속에 빛이 있으라는 명령이 빛이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인 것처럼 나사로 무덤 앞에 가서 나사로 나오느라 하면 나사로 너는 뭐요? 내가 살렸다. 라는 메시지예요. 이렇게 성경 속에는 그런 번쩍이는 보물들이 숨겨져 있는데 이것을 봐야 돼. 자,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잘 아는 이상구 박사라는 훌륭한 사람이 그 고아에게 너는 커서 꼭 의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꼭 뉴스타트 의사가 되라. 그렇게 명령을 했어. 그러면 이 꼬마가 학사님, 저는 아무도 의과대학 보내줄 부모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의사가 되죠? 그럼 제가 뭐라 그래야 돼요? 다 알고 하는 말이야. 내가 다 알지. 네 힘으로는 뭐예요? 의사 될 수도 없고 목사 될 수도 없어. 그리고 뉴스타트 의사 될 수 없는데 내가 너보고 되라는 것은 내가 다 만들어 주겠다는 약속이라고. 그러면 그때 그 꼬마가 뭐예요? 박사님! 이렇게 저한테 약속을 해주 제가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이래서 그 아이의 삶이 새로운 출발이 된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과 계명을 그렇게 보라, 이거지. 그걸 명령으로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이래서 하면, 이거는 율법을 망쳐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을 망쳐놓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위대한 약속을 유대인들은 그걸 다 명령하. 그래서, 그럼 안식일날 해야 될 거, 안 해야 될 거, 다 또 리스트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유대교 중에는 철저하게 믿는 사람들 있고 대충 믿는 사람들 있고 그냥 적당주의도 있고 이제 다 그런데 이제 철저히 믿는 사람들한테 가면요 막 일리스트가 얼마나 그 다 또 외워야 돼. 참 하늘나라 가기 복잡하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아이고 자기가 배탈이 나놓고 나가지고 할 수 없이 대변을 보고 난 뒤에, 이게 이제 딜레마에 빠지는 거야. 이거를 누를까? 누르는 것도 일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 말입니다. 그 회당, 유대인들이 교회에서 토요일 아침에 예배를 보는데, 이게, 수위가 먼저 한 3시간 전에 와가지고, 다 문 열어놓고, 환기시키고, 그 다음에, 에어컨을 켜야 돼. 에어컨을 안 켜놓은 거야. 그런데 이제 예배가 시작돼. 이게 에어컨을 켜야 되냐, 안 켜야 되냐. 이게 또 일이니까. 이제 이런,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게 완전히 모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소위 그런 사람을 율법주의자들을 그래요. 이 율법주의자, 자기들은 율법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뭐예요? 모욕하는 사람. 아시겠죠? 참.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율법이 약속이라는 그 자체를 모르고 있으니까, 개념 문제죠. 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 예수님이 어떻게 이 율법사를, 이 조건적 율법사로 하여금,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신 분이다로 가르칠 것인가. 그것이 이 얘기의 방향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목적이에요. 자, 그렇게 목적의식을 가지고 이걸 봐야 돼요. 이런 목적의식이 없으면 이 얘기는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자, 봅시다. 자, 그래서 율법사가 대답합니다. 율법에 뭘 가르치는지 대답합니다. 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너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율법사의 대답은 무슨적인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조건적인 대답. 하나님의 율법에 네가 천국 가고 싶거든. 가고 싶거든이에요. 가고 싶거든. 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그러니까 이거는요,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라는 말은 구원 받지 않고도 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진짜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할 때는 그건 어떤 경우에만 가능해요? 어떤 경우에만? 성권일 때만 가능하다고. 아시겠죠? 성권이야. 왜? 이거는 너무, 나는 이미 뭐예요? 구원을 주셨으니까 내가 마음을 다 했어. 그렇죠? 그걸 모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성권 얘기하면 다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럼 뭐, 율법 안 지켜도 되겠네?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어떻게 그렇게 가르칩니까, 박사님? 아니죠, 그렇죠. 진짜 구원을, 선구원을 주셨고 내가 받았으면, 그때부터 뭐예요? 마음을 다해요. 힘을 다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께 마음을 다해요. 이 복음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아시겠죠? 예. 네. 하늘을 가려고 이러고 있으면, 아이고, 또 가르쳐야 되나, 참. 힘들다. 그래서 그 얘기만,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 율법사가 대답하는 그 뜻이 철저히 뭐예요? 조건적인 걸 뭐, 금방 아시는 건데, 아시고, 예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세요. 아까 예수께서 물으실 때,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그렇죠? 그 다음에 네가 어떻게, 뭐요? 읽느냐.
이제 예수께서 합니다. 예수께서 이랬을 때, 네 대답이 뭐예요? 옳다. 네 대답이 옳다. 기록된 대로는 너는 뭐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뭐죠? 한 글자도 안 틀려. 근데 뭐가 달라? 보는 관점이 달라야겠죠. 이를 행하라. 이 율법사는 율법사이기 때문에 철저히 행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행하고 있어요. 율법 잘 지키면 잘 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를 행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볼 때는 그 율법사가 행하는 것은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야. 왜? 약속으로서의 율법을 명령으로서 오해하고 행하고 있으니 그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일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선 뭐요? 구원을 주셨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행하는 게 아니야. 거꾸로야. 잘 행하면 구원을 받을 수도 있겠지. 그 믿음 없어.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행함은 그런 순종은 순종에 포함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은 이 말을 어떻게 했게? 이렇게 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니라 그랬어요. 네, 아시겠죠?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않는, 아니, 아닌 거라.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뭐예요? 죄니라.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 선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힘이 솟아나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 이상한 얘기했죠.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아니한 영거라. 의심하고 먹는 자란 무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고기를 안 먹어야 된다. 뭐 이제 유대인들의 가르침이에요. 자, 그러면 고기를 안 먹는다 안 하나? 왜? 고기 먹으면 천당 못 간다 카더라. 그래서 나는 채식한다. 이렇게 되면 그거는 믿음으로 채식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이거는 뭐예요? 구원 받기 위하여 난 고기 안 먹는다. 그거는 의심하면서 채식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왜? 의심하는데 뭐를 의심하는 거예요? 구원을 의심하는 거예요. 구원을.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의심하는. 그러니까 의심하고 먹는 자는 이미 정죄되었나니 이미 뭐예요? 세상에 구원을 다 줬는데 뭐예요? 자기는 아직도 구원 못 받았다. 자기는 정죄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는 아직도 구원 못 받았으니까. 그랬으니 믿음으로 조차 그래서 믿음으로 조차 채식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채식을 하더라도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않은 모든 것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거 고기 먹으면 하늘나라 못 간다. 이런 식으로 채식하는 거는 그게 바로 죄다 이 말이야. 왜 죄예요? 채식하는데 왜 죄예요? 죄라는 것은 뭐가 죄요? 하나님께 등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을 고기 먹는 사람은 구원 못 받는다 그러기에 나는 구원 받기 위하여 고기 안 먹고 채식만 한다 라고 할 땐 그게 죄래. 그건 무슨 죄요? 그게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뭐예요? 모르는 죄고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규정해 놓는 것이 죄다 이 말입니다. 자기들의 마음속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가 죄니 아니니 하는 것을 자꾸 행위만 가지고 따지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죄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을 정말 생명으로 보는가 사망으로 보는가. 그거거든요. 자, 네 대답은 100점이다. 그러나 너는 뭐예요? 행하지 않고 있다. 이 말이에요. 무엇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치명적인 한마디를 하십니다. 이거를 행하면 살리라. 예수님이 이를 행하라고 할 때는 어떻게 행하라는 얘기입니까?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행하면 너는 생명을 뭐요? 받는 것이다.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자, 네 이웃을 사랑하라. 율법사는 이웃을 사랑하고 있어. 불쌍한 사람 있으면 뭐요? 아, 보태주기도 하고, 돌봐주기도 하고. 왜? 뭐 때문에? 천국 갈라고 열심히 하고 있어. 그런데 지금 자신은 없는 거야. 자기는 커트라인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잘 모르겠어. 예수님 볼 때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이 율법사한테 가장 결정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뭐예요? 선구원의 믿음이에요. 맞아. 그 믿음만 가지면 뭐예요? 일단 뭐예요? 생명을 가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죽은 너는 산다 이거야. 그 대답입니다. 그렇죠? 자, 네 대답은 옳다. 이거를 믿음으로 행하라. 그러면 뭐예요? 너는 생명을 얻는다. 이거죠. 자, 근데 율법사가 이 말을 아직도 못 알아들은 것 같아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자, 율법사가 맑기는 좀 알아들었어요. 왜냐하면 율법사는 분명히 가난한 이웃, 불우한 이웃을 뭐요? 돕고 있어요. 돕고 있는데 예수님 말을 들어보니까 그럼 이를 행하라 그런 거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보고 너는 행하지도 않고 있다 이 말은 알아들었거든요. 너는 행하지도 않기 때문에 너는 아직도 생명이 없다. 이 말을, 내가 이웃 사랑하는 것이 뭐 부족한 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냐고 묻는 거예요. 그거 가르쳐 주면, 저는 천국 꼭 가야 되니까, 그거 가르쳐 주시면, 그런 이웃을, 말씀해 주시는 이웃을 찾아서 내가 그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겠다 이거야.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이웃은 누구일까요? 이 율법사가 꼭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될 이웃,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이웃은 누구일까요?
요게 키포인트예요. 응? 응? 자, 예수님이 이제 그러니까 네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 이웃, 돌봐주고 있는 이웃. 얘는 그거 참 좋은 일이긴 한데 네가 아직도 진짜로 네 몸처럼 사랑해야 될 너의 이웃을 아직 만나지 못했다. 그래서 그 율법상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지금 이 이웃을 만나면 되는데 그 이웃이 누군지를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지금 자기가 돌보고 있는 이웃이 아닌 다른 이웃. 그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율법사는 살아날 수 있다, 이거지. 그 이웃이 누굴까? 제가 벌써 답변을 드린 거랑 마찬가지예요. 자, 이 사람은 지금 생명이 있는 상태예요, 없는 상태예요? 없는 상태예요. 왜?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율법자가 살려면 어떤 이웃을 만나야 돼? 생명을 줄 수 있는 이웃을 만나야 돼. 생명을 줄 수 있는 이웃은 누구요? 예수님밖에 없어. 그 얘기야. 아시겠죠? 예. 네. 그 얘기요. 그러니까 너는 나를 만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말은 뭐예요? 네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은 내가 아니다. 네가 나를 알고 그 무조건적 사랑의 나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네 몸처럼 사랑하면 생명이 술술 들어와가지고 너 산대기야. 그렇게 됐을 때 너는 뭐예요? 자연히 주위에 불쌍한 이웃들을 믿음으로 사랑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간격이 요거를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돼. 그 이쪽과 이쪽 생명과 사망의 이 간격이 참 예리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율법사에게 나다 이렇게 그 이웃이 바로 나다. 네가 나를 알면 너는 이제 대박 난 거다. 이거를 가르쳐 주려는 과정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거를 가르쳐 주기 위하여 예수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막 여러분 잘 아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여리고를 지나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강도를 만나가지고 완전히 뭐요? 얻어 터지고 있는 거 다 뺏기고 해가지고 지금 길바닥에 쓰러져 있다. 자, 그 강도 만나서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사람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그 율법사를 의미합니다. 왜? 이 율법사는 철저히 누구한테 강도 당한 사람이에요? 사단에게. 그 말입니다. 당해가지고, 뭐, 자기는 율법사니 뭐 이런, 보직도 있고, 뭐 교수도 하고 하지만은, 이거는 완전히 죽은 자다, 이 말입니다. 누구 때문에? 사단의 그 철저한 조건적 가르침 때문에 완전히 영적으로 강도당, 영적으로 다 뺏긴 자들. 그래서 너는 이 강도를 만나서 다 죽어가는 사람이다. 이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그러면서 거기에 첫 번째 사람이 지나가.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제사장이 그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가 버려.
왜? 왜 그냥 지나가요? 제사장도 저 강도하고 뭐예요?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니까 도와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우린 자꾸 도덕적으로 해서 그래요. 아, 그 나쁜 대사장이네, 교가. 불쌍하다. 사람 다 죽어가는데 말이야. 도와주지도 않고 그냥. 그런 놈은 어디로 가서 싸? 지옥 가서. 이런 식으로 도덕적으로 해석하고. 아니에요. 도덕적 해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예? 이제 또 성직자가 또 지나갑니다. 레위인. 또 그냥 지나가. 왜? 레인도 율법사나 다를 거 뭐요? 영적 상태는 다를 거. 이 사람 살려낼 수가 없어요. 그냥 지나갔다는 말은 얌체다 그런 말이 아니고 도와줄 수가 뭐요? 없었다라는 말이에요. 왜? 서로 죽은 사람들끼리 누가 누구를 도와주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라.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인간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유대인이기는 한데 사마리아인처럼 인간 대접을 그 율법사나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의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요? 예수님이야. 그 예수님,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율법사하고 오늘 만났다 이거예요. 네? 지금, 바로 지금 얘기야. 만나가지고 지금 선한 사마리아인 예수가 뭐 하려고 그래요, 지금? 이거를,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안 이 예수만이 율법사 같은 영적으로 파산한 사랑하는 아들을 살려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서 돌봐줍니다. 자, 돌봐주고, 좋은데 아직도 깨나지를 못해. 그래서 그 사마리아인이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그 주막은 뭘까요? 요즘 말하는 교회입니다. 아시겠죠? 혹은 그 주막은 또 뭘까요? 뉴스타트야. 뉴스타트야. 영적으로 파산 지경이 되는 것을 예수님이 일로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막집 주인은 이상구쯤 되는가 뭐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주막집 주인이 다 돼서 그래서 주막집 주인이 참 밥 먹이고 살려. 그 치료비 다 뭐예요? 사마리아인이 다 되겠다 이거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네?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첫째,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만나서 지금 완전히 기절 상태에 있는 다 죽어가는 사람을 그게 죄인이요. 그렇죠? 구원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구원한단 말입니까? 무조건 구원한다는 얘기예요. 어? 뭐, 그 율법사가 뭐 예수님한테 잘해준 거 뭐예요? 하나도 없고, 맨날 율법을 가르친다는 게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깎아내리는 거야. 하나님을 철저히 조건적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그 율법사가 자기를 가장 사랑해야 될 이웃으로 맞이해야 될 이유는 뭐냐? 이 말은 나는 너를
아무 조건 없이 내 돈 다 대가지고 너를 살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살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기 때문에 너는 나부터 만나라 이거야. 나를 먼저 그 이웃으로만. 그래서 네가 나를 네 온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면 네가 나를 잘 알게 되고 네가 알던 조건적 하나님 버리고 무조건적 사랑을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 너는 행복해질 것이고 네가 지금 불쌍한 이웃을 돕고 있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괴롭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자 그때 자 이 얘기를 주로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가르칩니다. 어떻게 가르치게? 예. 네. 강도를 만났대요. 그러니까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제사장 참 나쁜 사람이지요. 네. 레인도 지나가고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아주 이렇게 도와줘서 했대요. 누가 천국 가겠지요? 어린애들이 사마리아인요. 이렇게 하나님을 철저히 조건적으로 이 무조건적 사랑을 가르치는 이야기를 조건적 하나님으로 둔갑시켜서 이게 이 통찰력이 없는가? 영적 통찰력이 없으면 성경이 이렇게 꼬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마지막 장면 한번 봅시다.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율법사 보고 마지막 질문을 합니다.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지금 강도 만난 자 율법사는 예수님한테 질문했습니다. 누가 나의 이웃이냐? 예수님이 지금 그 질문을 대답합니다. 그렇죠? 너는 지금 내 이웃이 누구라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했는데, 내가 가르쳐 줄게. 자, 너 이 얘기 들었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가 강도 만난 자라. 그럼, 레위인이냐, 제사장이냐, 사마리아인이냐.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을 이웃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율법사가 뭐라고 대답해요? 자,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겠느냐는 말은 결국 무슨 말이에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너의, 네가 진짜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냐? 그 사랑해야 될 이유는 뭐예요? 자기를 구원했으니까. 어떻게 구원했으니까?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자기를 살려냈으니까 너는 나를 마음껏 사랑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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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더니 율법사가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자비를 베푼 자. 율법사 대답이 이게 신통찮아요, 솔직히.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율법사가 뭐라 그래야 되냐면은, 그 사마리아인입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인이라는, 사마리아인을 내가 사랑해야 된다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요? 두리뭉실하게 나한테 도와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튼 예수님이 가서 네가 가서 자
고, 가라. 그리고, 너는 이렇게 하라. 그럽니다. 가서 너는 그렇게 그와 같이 하라. 그와 같이 하라면 무슨 말이에요? 사마리아처럼 그렇게 착하게 살아라? 네가 만난 그 예수, 나를, 내가 너 이웃이지. 내가 그 사마리아인이라고. 그러면 너는 이제 나를 만났으니 나를 사랑해라. 무조건적 사랑. 무조건적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면 그 예수를 사랑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일 때, 네가 줄줄 외는 모든 율법이 명령이 아니라 약속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참, 이게 좀 어렵죠, 그렇죠? 저도 이거를 올바로 깨닫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렸어요. 근데 이게 세월이 갈수록 더 자세히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거를 너도 그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착하게 살면 천국 갈 가능성이 있어.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친 거는 절대로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적인 선구원. 그래서, 그 율법이라는 것은, 율법을 지킨다는 말은, 지킨다는 말이 그 참 재밌는 말입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말은 우리가 명령을 수행하는 말이라고 자꾸 뭐예요? 오해를 해요. 지키는 건 뭐예요? 지킨다를 keep라 그럽니다. keep라는 것은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을 네가 뭐예요? keep하라 이거예요. keep하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간직하라 말이야. 그거를 약속으로 간직하고 상구야, 네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줄게. 내가 네가 노력할 필요가 아무 없어. 다 그럼 상구야, 네가 뉴스타트만 하고 있으면 내가 네 유전자 다 켜줄게. 그래서 면역력을 뭐요? 강화시키고 기관지 천식도 없애줄게. 그다 그렇게 했잖아요. 약속 다 지켰잖아. 그래서 그 약속을 지켜라고 하는 거지. 안식일은 말이야 인마 똥 누고 이것도 내리면 안 돼. 그렇게 지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을 기해서 하나님의 율법 계명이 여러분 마음 속에 약속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책 이름이 뭐예요? 성경책 이름이 약속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한 약속은 옛날에 좀 오래된 약속이라고, 오래된 약속이라고 부르고, 예수님이 와가지고 새로 주신 약속을 새로운 약속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여튼 성경은 다 약속이라고. 아시겠죠? 응? 응. 그래서 신약, 그 약속 약자예요. 그래서 영어로 Old Testament, New Testament, Testament라는 말이 이게 약속이에요. 내가 약속한다. 내가 네한테 약속을 꼭 지킬게. 꼭 지켰어요. 지켰죠? 믿어야 되겠죠? 네. 지켰으니까 믿지. 아직도 안 지켰다. 명령이다 되면 믿음 가질 도리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새로운 출발은 명령으로부터 뭐예요? 약속으로.